안녕하세요. 토박깽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이천신 분서를 이용하여서 if함수, 이제ero함수, 브이룩업함수 이세 가지 함수를 모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브이룩업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불러오고자 하는 결과값이 없을 때 na라는 값이 그 결과값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예제를 들어서 보시면 브이로그 함수를 걸으면 이처럼 가져오고자 하는 결과값이 있을 경우에는 이처럼 101이라는 품목 코드의 결과값이 나타나지만 그래프를 해보면 하라는 구매 품목명에 대해서는 NA라는 값이 채워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품목명에 보시면 하라는 품목명이 없고 품목 코드가 없기 때문에 불러올 값이 없어서 NA로 적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NA를 0이라는 값으로 변환을 하고 싶은데요. 이 NA 값을 변환하기 위해서는 if(iseero)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NA 값을 0으로 변환하는 함수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결과값을 입력하고자 하는 셀의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선택을 한 후에 는을 입력을 하고 if 함수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is error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브이룩업 함수를 걸어주는데요.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구매 품목명에 해당하는 값을 기준이 되는 값에서 찾아서 품목 코드를 가져오고자 하여 2열에서 원하는 값을 가져오고 조사일치일 경우에 값을 가져오고 만약에 이 브이룩 함수가 틀렸을 경우에는 0이라는 값을 브이룩 함수가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브이룩업 결과값을 불러오도록 조건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101이라는 결과값이 입력이 되는데요. 이 is error 함수를 보면은 브이룩업이라는 수식이 문제가 있을 때에는 0이라는 값을 만약에 브이룩업이라는 값 수식에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브이룩 함수의 결과값을 가져오는 그런 함수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f 함수를 준 것인데요. 이 결과값이 101이라는 값이 나왔고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과가 적용이 되는지 적용을 하기 위해 방금 전에 얻었던 결과값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각형점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누른 후 함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범위까지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처럼 좀 전에 NA라고 떴던 그 값에 대해서 0으로 변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이로그 함수를 걸었는데 가져올 값이 없어. 없다면 수식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0을 가져오고 반대로 브이로그 함수가 제대로 가져올 값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브이로그 함수 값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NA 값을 if(iseero) 함수를 이용하여서 0이라는 값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에 다른 함수를 이용하여서도 NA 값 대신 0으로 변환하고자 한다면 이 브이로그 안에 다른 함수를 적용하시면 0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도 if(iseero) 함수, 브이로그 함수를 사용하셔서 NA 값을 0으로 변환하는 그런 방법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